아니, 연습 아까 끝났지. 너 어딘데? 지금은 안 되는데. 아, 미안. 타르트는 나중에 먹자. 뭐, 일정이 많긴 하지. 너는 아직도 안 자고 뭐해? 설마, 나 보고 싶어서 기다린 거냐? 힘들다. 네 말대로 지금 내 몸에 당이 하나도 없어. 이제 좀살것 같다. 아주 달달하니 맛있네. 고마워, 주인. 어쩌지? 나 내일도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나가봐야 하는데. 어떡하냐? 급하게 잡힌 거라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뭐냐? 봤으면 바로 답장해줘야지. 아까 했는데 네 이름도 부르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냐? 내 문자엔 답도 안 하면서? 그래? 해야 할 것도 많아? 잘 됐네. 오늘은 왜 나랑 놀자고 안 하냐? 그랬냐? 그럼 오늘은 내가 너랑 놀자고 할게. 나랑 놀아주라, 주인. 좋았어. 준비하고 천천히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절하면 후회할 텐데. 거봐, 내가 거절하면 후회할 거라고 했지? 근데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 진짜 신나는 곳은 따로 있거든. 미리 알게 되면 재미없는데. 그럼 하나만 알려줄게. 너에게 아주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줄 거라는 거.
이번 주는 일정이 꽉 차서 같이 못 갈 것 같다. 미안. 저녁 먼저 먹어.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어? 다음 주도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었어? 멀리서부터 불렀는데 한 번도 안 보네. 자, 네가 먹고 싶다고 했던 왕감자랑 소떡소떡 그리고 음료수. 어? 하, 들켰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좀 허무하네. 너랑 같이 날아보겠다고 합격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보면 더 감동일걸? 주인, 준비됐어? 괜찮아? 그러면 우리 스트레칭 다시 하자.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근육들도 풀릴 거야. 힘들면 좀 쉬었다 할래? 무리할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에도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어휴, 여기 식은땀 흐르는 것 좀 봐. 잠깐 휴게실에 앉아있어. 내가 마실 것 좀 가져올게. 안녕하세요, 강사님. 아까 안 계시길래 오늘 쉬는 날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짧은 코스로 돌고 올게요.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주인, 이번엔 정말 날 수 있을 거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뒤에 있잖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와, 멋지다. 네 덕분에 이렇게 멋진 하늘도 날 수 있게 되잖아. 잠깐만. 일단 당황하지 말고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조금만 가면 보일 것 같아. 괜찮아. 여기 착륙지 근처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조종하고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나 믿지? 주인. 괜찮아? 주인? 여기 잡아, 여기 가운데 줄 잡아봐. 큰일 날 뻔했는데도 별을 보고 이렇게 웃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널 보다가 나도 웃음이 나오더라. 그냥 좋았나 봐. 진짜로 알고 있어. 진짜 내가 주인 소원 들어줬다. 세상에 이런 여우가 어딨냐? 아니, 네가 있어서 오늘 내가 날 수 있던 거야.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지금 이 별들도 볼 수 있는 거. 이제까지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너로 인해 완성된 거야. 근데 진짜 이놈의 능력은 이럴 때만 나오냐? 평소에도 그냥 쓰고 싶을 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자격증 시험 합격하려고 울렁거림 얼면 얼마나 견뎠는데. 아, 생각해보니 억울하네. 주인.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너 지금 긴장 풀렸어? 보다시피 난 멀쩡해. 넌 어디 다친 곳 없지? 다행이네. 근데 여긴 또 어디냐? 다행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좀 봐봐, 주인. 자? 배고프지 않냐? 나와서 같이 라면 먹자. 배고프다고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그러다 저번처럼 또 체한다. 그래.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많이 배고팠나 보다. 컵라면이라도 구해서 다행이네. 아휴, 아까 먹은 게 소화가 덜 됐나. 별로 배가 안 고프네. 뭘, 없는 고생까지야. 있는 고생만 한 거로 하자. 와, 하늘에서 별을 마주 본 것도, 이렇게 아래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도 다 예쁘다. 내 얼굴 그만 보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얼른 해. 아까부터 나만 보고 있었잖아, 너. 어? 나도 너랑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어. 설마 잊어버린 거냐? 진짜 밤하늘에 떠있는 별, 그리고 컵라면. 이 정도면 기억날 만도 한데?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끼리 캠핑하자. 약속 지켰다. 잠깐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잖아. 있잖아, 오늘 내 하루가 너로 인해서 완성됐다고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아.
아니거든. 나 지금 진지해. 매우, 몹시, 정말. 너로 인해 완성된 내 하루를 네가 완벽하게 마무리해줘야 돼. 주인, 내가 사실은 말 안 했는데 이 낯선 곳에서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섭다. 너도 오늘 무서웠는데 내가 뒤에 있어서 날 수 있었다며. 이번엔 내 옆에 네가 있으면 내 하루가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 나 정말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단 말이야. 응? 진짜 대답부터 해야지, 주인. 됐다. 나 그냥 잘 거야.